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매주 월요일에 피그시티. 오늘은 바로 이 종류석으로 이를 달아줄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거 같지가 않네. 아니면 그냥 한 칸을 더 띄우자. 그래, 이렇게 하면 괴물 만들 수 있어. 코를 이렇게 달아줘.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달아주면, 와, 무시무시하다. 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들려던 건 아닌데요. 아, 쩝쩝쩝쩝. 일단은 첫 번째 종류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가 날카로운 흉악한 돼지 몬스터 한 마리 만들었고요. 옆에는 이제 종류석 연구소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소는 왜 하얀색이냐면요, 더러운 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되게 높이 지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종류석이 높이서 떨어져야 되니까. 어, 됐어. 이 정도면은 됐고요. 천장은 안 해도 돼요. 광합성 해야죠. 내려가야 되는데. 아, 아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오, 네 개? 아니요, 커지시라고요. 네, 더 커지세요. 왜 안 커지지? 이게 끝인 거 아닌데? 더 커졌었던 거 같은데? 그래. 오오오오오, 뭐야? 오, 왔다 갔다 왔다. 오, 뭐야, 엄청 커지네. 아, 뭐야 이거. 아, 끝도 없이 커지잖아. 이러면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거 뭐지? 더 높이 쌓아야 되네. 잠깐만요, 더 높이 더 넓게 하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됐다. 아, 이제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엄청 높아,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거를 꽂아줘야 되잖아요. 이거 비계 만들려면은 대나무가 많이 필요하네. 대나무는 저기 있습니다. 저의 피그시티에 있어요. 어이, 팬더가 대나무 타고 올라갔잖아. 원래 올라가는 건가?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이렇게 쭉쭉 해서 대나무를 좀 캐가면 돼요. 도끼로. 그 다음에 대나무 어떻게 심어주더라? 아, 죽순 맞아. 대나무 좀 심어주고. 아이고, 팬더. 쩝쩝쩝쩝쩝쩝. 맛있다. 쩝쩝쩝. 팬더 밥도 주고 오랜만에. 와, 몇 년 만에 밥 주네. 얘들아, 밥 먹어라. 괜찮아요, 팬더는?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게임에선 괜찮습니다. 실제에서는 밥을 잘 줘야 되는데, 어차피 팬더 못 길러요? 팬더들 못 기르잖아요. 팬더 집에 없잖아요. 팬더 없으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요렇게였나? 이렇게 하고 여기다 실을. 맞아. 아, 한 번에 여섯 개나 나오잖아. 헉, 엄청 많이 나오네. 착 하면은 여기를다가 이렇게. 어?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위로. 아니, 위로. 아, 위로 쌓으라고. 위로 안 쌓여요 이거? 아닌데, 위로 쌓일 텐데. 그래, 위로 이렇게. 아, 맞다. 이거 그냥 밑에서 이렇게 해도, 아, 위로 쌓이지 않나? 봐봐. 오, 됐어. 오, 그래. 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굉장히 좋아. 근데 좀 느려. 단점, 느리다. 이거를 만들려면 오, 계속 커져. 와, 어디까지 커져? 이거 뭐야 이거? 오, 다 왔네 벌써? 오, 여기서 이제 나 있다가 저거를 맞으면 머시머시하게 아플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부서지네. 괜찮아. 됐다. 와, 뭔가 좀 미사일 같고 멋있네. 자, 그럼 첫 번째 지원자. 좀돌이. 아, 안녕 좀돌아. 얘 왜 안 내려오지 밑으로? 일로 와봐. 밑으로 내려오고 하라고. 아, 저게 하나가 더 높구나.
아, 이걸 하나 더 깎아야 되네. 자, 다시 할게요.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지원자. 아,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조그만 거 말고요. 큰 거. 아, 잠깐 또 방송 사고가. 자, 다시 다른 지원자. 자, 그러면은 저거를 떨어뜨려 볼게요. 딱. 어, 왜 안 떨어지지? 어떻게 떨어뜨리지 이거 근데? 아, 우르르르. 아,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그만 한 방에. 자, 두 번째 지원자. 크리퍼 나와주세요. 크리퍼씨. 크리퍼 나가주세요. 아, 누가 날 때렸다. 착각이에요. 이러세요. 크리퍼 됐다. 크리퍼 지원자 나왔고요.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 아, 별로 안 아프잖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죠? 떨어집니다. 큐. 아, 어, 뭐야, 이것도 안 아프다고? 오지, 엄청 튼튼하네. 자, 갑옷에 방패까지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방패를 들고서 한번 막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저거를 떨어뜨리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하나도 안 아픈데?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착! 기다리면은 이제 종류석 떨어질 거거든요? 아, 아, 뭐야, 하나도 안 아픈데요? 에이, 연구소 만들었는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용도를 좀 변경시켜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종류석 계단을 만들어야겠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점프 뛸 수 있나? 오, 돼. 그래, 아, 종류석 무한의 종류석 계단 갑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오, 됐다. 무한의 종류석 계단. 와우! 와우, 멋있어! 오, 생각보다 멋있는데? 오! 봐봐요. 영차. 아, 벽이 없었으면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벽 뚫어버려! 자! 아, 무한의 가시 계단 만들라고 했는데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 따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야 돼가지고! 엄청 힘드네. 하나밖에 못했어요. 자, 가시 계단. 와, 무한의 가시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슈르르. 척. 자, 만들었어요. 와! 와우! 와,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거를 진짜 꼭대기까지 올리려면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 루시를 불러가지고 같이 해야겠어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 앞에 가로막혀져 있어. 무한의 계단을 넘어서는 슈퍼 울트라 무한의 계단을 만들어버리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엄청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이거 지금 30분 동안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어요. 올라가 볼게요. 무한의 계단.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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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조심히 내려가서. 아야야야. 후, 우리 집이에요. 종료석으로 만든 집이에요. 침대도 놔주고. 됐다. 창문도 하나 놔주고. 창문도 뚫어주세요. 아, 저의 새 집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하죠? 와, 좀 울퉁불퉁해요.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한 경험인데, 뭔가 좀, 굉장한데? 올라오려면은 가시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가지고, 올라올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굉장히 아픈 게 흠입니다. 아, 집에 좀 내려가서 일 좀 보고 와야지. 아, 저기서 앉았구나. 무슨 감옥 같네? 아, 집을 만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진짜로 저기서 꼭대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 안녕!